우리 집 특별한 요리는요. 텃밭에서 가지를 따다가 이렇게 가지 위에 뒷금을 이렇게 살살 양 이렇게 칼집을 내 가지고 이렇게 불고기 양념을 한 다음에 이렇게 팬에다가 지금 굽는 중이에요. 그런데 이제 LA 갈비를 한몇쪽 이렇게 같이 넣어서 저기 곁들여서 구우면요. 저기 LA 갈비의 맛이 이게 가지 저기 불고기에 스며들어 가지고 아주 LA 갈비보다 더 맛있어요. 갈비가. 이 가지 갈비가. 가지 불고기가 LA 갈비보다 더 맛이 좋아져요.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죠. 우리 가족이 LA 갈비보다 이 가지 불고기에 더 손이 많이 가요. 부드러우면서 야들야들한 게 맛도 좋고, LA 갈비에 고기의 깊은 맛들이 그 가지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더참 맛좋은 갈비가 되죠. 우리가 이게 텃밭에다 가지를 많이 심는 이유가 해년마다 이렇게 가지를 몇 그루 심어 놓으면은 가을까지 끊임없이 가지가 열려요. 지금 장마철인데도 한 바구니 따다가 지금 이렇게 가지하고 감자하고 양파하고 넣어서 볶음도 하고 또 가지밥도 하고 가지는 안토시안 색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혈관에도 좋고 성인병에도 좋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음식을 이렇게 저기 가지 불고기를 했을 때이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. 신의 한 수는 이렇게 LA 갈비하고 같이 곁들여서 같이 구웠을 때, 더 맛이 좋고, 더 부드럽고, 깊은 맛이 나요. 그래서 이렇게 갈비보다는 오히려, LA 갈비보다는 오히려 가지에 손이 많이 가죠. 입에서 노인들도 먹기 좋아요. 질기지 않고, 이렇게 아이들이라든지 노인들이 먹기도 좋아요. 가지 불고기가. 아주 맛있는 불고기가 지금 익고 있네요.